저도 오늘 6월의 토요일의 청해조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고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무대에서 매일매일 음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조금 더 특별한 무대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뭐 지구촌 한가족,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나 나왔던 말 같은데 이제는 정말 실감이 나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죠, 요즘에. 특별히 더 한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고요. 이제는 외식을 하더라도 한식보다는 뭐 타이 레스토랑에 간다든지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간다든지 그렇게 세계의 음식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악을 하는지 오늘 그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보고자 합니다. 뒤쪽에 저희가 체험 부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뒤쪽 체험 부스는 오늘 5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이곳 무대가 끝난 다음에 꼭 뒤쪽 체험 부스도 다른 나라의 여러 문화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와이로 갔다 왔고요. 두 번째 무대는요. 저는 이분들 하면 딱 한 글자로 자요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노래를 하는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그 한 외국인이 촛불 하나를 불러서 굉장히 2~3년 전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도 한국에서 계속해서 버스킹 무대를 꾸며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안코드 탁보니 태보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